어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랑이와 관련된 민속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는 본래 호랑이 나라라고 칭할 정도로 이 최상위 맹수인 호랑이가 산천을 누비었고, 또이 공포의 대상이 호랑이를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과 용맹함의 존재로 여겼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호환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한 전문적인 군사인 차코군이 있었고, 또 호랑이가 나타나면 이 백성들과 차코군이 잽싸게 퇴치하여야 했습니다.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이 책에는 호랑이를 잡는 9가지 기술이 나옵니다. 활쏘기를 비롯해서 창, 쇠뭉치, 함정, 끈끈이, 총, 쇠뇌, 갈고리, 연기 등이 9가지 기술 덕분에 호랑이도 인간을 쉽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호환의 기록만 635건이나 됩니다. 이러한 호랑이의 피해 흔적은 호식총이라는 무덤으로 남아있습니다. 강원도 이 태백산 일대 산간 지역에는 현재 한 160여 개의 이 무덤이 남아 있는데,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난뒤 남긴 그 유구를 돌을 쌓아 덮어 만든 무덤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혼백이 창기라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창기는 죽어서도 호랑이의 명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유인해 바친다고 여겼기 때문에 호환을 매개 하는 이 창기를 피하기 위해 호식총은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또 무덤에 벌초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또한 호랑이를 마을을 지켜주는 산신으로 섬겨 해마다 제의를 지내고, 또 호랑이 신체를 이용해 잡기를 퇴치하고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신부 가마 위에 호랑이 가죽 덮개는 신부가 혼행길에 혹여나 생길 수 있는 이 부정과 잡기를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저고리 고름이나 이 치마 허리에 날카로운 이 호랑이 발톱 노리개를 차는 것이나 이 호랑이 이빨을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도 이 호피와 마찬가지로 벽사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용감한 장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장수가 차고 다니는 칼자루를 호랑이 뼈로 만들고, 또 갓에 호랑이 수염을 꽂았습니다. 또한 무관이 입는 간복에 앞뒤로 호랑이가 새겨진 흉배를 붙여 용맹한 장수임을 드러냈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호랑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남자아이가 어렸을 때 호랑이 모자인 호건을 씌워 액을 맞고 호랑이처럼 아이가 용감하게 자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자그마한 밥상의 상다리를 호랑이 다리처럼 만든 호족반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이 베개모에도 호랑이 문양을 새겨 식사와 이런 잠자리가 편안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말에 매다는 이 방울에도 호랑이 얼굴 문양을 새겨서 이 말이 맹수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랐습니다. 호랑이는 한국인에게 벽사의 동물이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주춧돌에 호랑이 그림을 새겨놓은 판석을 쓰기도 했고, 물, 불, 바람 때문에 오는 세 가지 재앙인 삼재를 막는 부적에도 호랑이를 넣었습니다. 나무판에 새겨놓고 필요할 때마다 부적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든 삼재 부적판에는 큼지막한 호랑이와 그 꼬리에 앉아있는 매의 모습을 넣었습니다. 또한 연초에는 세화라고 해서 호랑이 그림이나 부적을 그려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액을 몰아내고 간의 평안을 기원하였습니다. 국가기후제에서는 호랑이의 머리를 강에
투하하여 용을 자극하는 침호두 기후제를 지냈습니다. 또한 왕이나 왕후가 숨이 멎는 경우 옷가지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불러도 응답이 없으면 죽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시신의 뜰이 있는 곳에 호랑이 가죽인 대호피와 사자상을 마련합니다. 이때 호랑이 가죽은 사악한 기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시신이 빈소를 나아가면 호피를 땅에 묻어 둡니다.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이 호랑이라고 하지만 죽어서도 용맹함과 매응수의 기운을 잃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은 이의 무덤을 지키기도 합니다. 돌로 만든 석호를 무덤 앞에 세워 죽은 자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설화나 민담에서 호랑이는 강하고 용맹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거나 비겁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꽤 많은 토끼에게 속는다거나 느닷없이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나무꾼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또 해와 달이 되는 온오이를 쫓다 썩은 동화줄을 잡고 떨어지는 호랑이는 모두 어느 한 부분이 빠진 것처럼 허술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이중적인 모습을 호랑이에게 빗대 해악적으로 풍자한 것입니다. 벼슬아치들의 학정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며 공자가 말했다는 가정맹어호의 본뜻을 실생활 속에서 경험한 선조들이 그 교훈을 이야기 속에 숨겨둔 셈입니다. 1924년 경주에서 마지막으로 잡힌 호랑이를 끝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땅에서 호랑이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8년 제24회 서울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제23회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수호랑을 통해 호랑이는 여전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로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와 우리 민족의 오랜 인연과 믿음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